자, 출발했습니다. 에스칼레이드 출발했고요. 이게 저번에 그 탔었던 쉐보레 타오와 약간 좀 비슷한 느낌도 들어요. 엔진도 똑같고, 이거 미션도 자동 10단 미션 똑같고, 차체도 크기도 거의 비슷하고, 좀 다른 건 이제 브랜드인데, 이 차는 쉐보레 상위 브랜드라고 볼 수도 있겠죠. 고급 브랜드. 실내 구성, 그리고 외관의 어떤 스타일, 그런 부분이 조금 더 고급스럽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타오와 마찬가지로 V8 6.2L 가솔린 엔진 자연읍기고요. 426마력의 최고 출력을 내는데 터보 엔진이 아니니까 마력은 터보 엔진 같은 그 배기량의 터보 엔진에 비해 마력은 좀 떨어질지 모르고 토크의 최대 토크의 발현 시점도 좀 고 RPM 쪽으로 넘어가 있을 거예요. 아마 뭐 타오도 마찬가지였으니까. 하지만 자연읍기 엔진인 만큼 터보렉은 없죠. 약간 그 울컥됨이 없으니까 부드럽게 출발을 하니까 그런 부분은 아마 많은 분들이 그 만족을 하실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게이지. 게이지를 하면 여기가 게이지가 되고요. 그리고 AR 카메라. 그럼 여기가 전방 카메라 이렇게 됩니다. 나이트 비전 하면은 밤에 이제 앞을 잘 볼 수가 있는 뭐 그런 카메라가 되나 봐요. 이게 지금 대낮이다 보니까 나이트 비전은 사용할 수 없다고 나오네요. 뭐 HUD는 저 HUD 그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저는 게이지로 바꿔 놓겠습니다. 화면이 되게 부드럽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블랙이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OLED거든요. OLED 화면이다 보니까 검은색은 그냥 이렇게 까맣게 표현이 됩니다. LCD면은 뒤에 광원이 확 비치니까 저런 이런 어두운 화면이 안 나오는데 이런 부분은 되게 고급스럽게 느껴져요. 느낌적인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 타오보다 조금 더 조용하게 느껴지는 건 왜일까요? 큰 차를 타니까 다른 차들이 작아 보여요. 이게 왜 그럴까요? 다른 차들이 귀여워 보여. 저 그랜저가 아반떼 같이 보여요. 제가 커진 게 아니잖아요. 그냥 차가 커졌을 뿐인데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런 부분 되게 신기하네요. 아, 제가 아까 좀 덜 밟아가지고 좀 정숙했던 것 같아요. 지금 세게 밟으니까 소리가 우렁차네요. 이렇게 타면 안 되겠다. 어우, 차가 너무 크니까 도로를 다 잡아먹는 느낌이에요. 좀 다른 차들한테 이렇게 막 운전을 하면 위협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타면 안 될 것 같고요. 시트도 되게 착좌감이 되게 좋네요. 운전하면서 느껴지는 이 등으로 느껴지는 느낌이 되게 좋습니다. 좁은 길을 가기에는 좀 부담스럽기도 하네요. 너무 큰 차다 보니까.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제가 짚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초반 출발 이 가속 느낌이나 이런 건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이런 일상주행에서 브레이크도 뭐 크게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이 거대한 차다 보니까 막 타이트하게 잡아주지는 못하는 것 같은데 적절하게 잡아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차체가 워낙에 크고 무겁다 보니까 브레이크를 자주 그리고 최고속도를 자주 내면서 브레이크에 무리를 많이 주게 되면은 쉽게 지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 차를 타시는 분들이 그렇게 타지는 않을 것 같고 여유로운 주행 그리고 여러 명이 편안하게 탈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차를 아마 구매하실 텐데 그런 분들한테는 큰 문제점은 아닐 것 같죠. 네, 이 정도 브레이크면은 충분히 만족스럽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스티어링 휠의 그립감도 나쁘지 않고요. 이 두께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뭐 크기도 뭐 적당한 것 같고 근데 이렇게 큰 차니까 스티어링 휠의 이 반경이 좀 더 커도 뭐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그냥 뭐 일반적인 SUV에 들어가 있는 그 정도의 스티어링 휠인 것 같아요. 네, 지금 크게 한번 쭉 돌았는데 그 스티어링 휠을 움직이는 만큼 차가 따라온다라는 느낌. 그런 느낌에 대해서는 GM이 괜찮게 해내고 있어요. 항상 이 GM, 이 캐딜락, 이 쉐보레 이런 차들을 타면서 핸들링에서 불만을 가져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차 같은 경우에도 네, 뭐 차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리고 바디 온 프레임 차량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연하게도 막 이렇게 민첩하게 움직일 수는 없겠죠. 하지만 괜찮습니다. 이게 지금 이 큰 차 치고 굉장히 민첩하게 따라와요. 핸들링을 착착착 민첩하게 따라옵니다. 아, 이 V8 엔진에 이 그르릉거리는 엔진음은 진짜 좋네요. 초반에 조금 무거운 느낌도 있지만 어느 정도 속도가 붙인 다음에 밀어붙이는 그 기분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 자동 10단 미션이 들어가 있는데 단이 좀 많아서 약간 좀 우려스러운 느낌도 있었는데 괜찮습니다. 이 단이 많더라도 적절한 변속감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찍혀있는 평균 연비가 3.7이네요. 이 차도 한 리터당 6km 정도의 복합 연비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 큰 차 치고 이 정도 연비면 나쁘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V8이라고 했잖아요. 평상시에 이제 그 연료를 아껴야 할 상황이 오면 차에서 사기통만 사용하면서 연료 효율을 이렇게 높여주는 그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휴일이라 그런가 차가 그렇게 많진 않네요. 아, 지금 옆에 모하비가 서 있는데 모하비가 그냥 산타페 같아 보이네요. 이상해요. 제가 제 몸이 커진 게 아닌데 이 차에 타고 있다 보면은 다른 차들은 굉장히 작게 보입니다. 처음에 차를 처음 봤을 때 저 보닛 리드 있잖아요. 저게 너무 가파르게 이제 떨어지다 보니까 차폭감이 좀 없을 줄 알았는데 운전석에 앉아서 운전을 해보니까 오히려 뚝 떨어지는 느낌 때문에 프론트 저쪽이 끝이다라는 느낌을 확실히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차는 앞이 문제가 아니라 옆이 문제인 것 같아요. 워낙 크다 보니까 아, 이 지금 내가 차선을 잘 잡아먹고 가고 있나 그런 의구심이 좀 듭니다. 전면부 화면을 보여주는 여기 이 부분에 이 비전 진짜 화려하네요. 이거 오, 되게 영화 같아요. 화질이 진짜 좋아서 되게 영화 같습니다. 정말 좋네요. 그리고 타오때와 마찬가지로 이 사이드미러 굉장히 커요. 좀 걱정스러웠던 게 사이드미러가 크다 보니까 이제 사각이 좀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좀 했거든요. 근데 운전석이 낮고 그러면 저 큰 사이드미러가 문제가 될 텐데 운전석이 높으니까 내 시야 아래에 저 유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시야를 가리는 거는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정말 위험한 부분은 이렇게 가려졌을 때 이쪽에서 오는 차나 사람이 되게 위험한 건데 그럴 뭐 염려가 전혀 없습니다. 시야가 높다 보니까. 되게 특이하게도 열선 시트랑 뭐 그런 게 여기 들어가 있네요. 송풍 시트 이쪽에 들어가 있어요. 자, 에어 서스펜션이 탑재된 차잖아요, 이 차가. 에어 서스펜션이 탑재된 차량답게 되게 승차감은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웬만한 방지턱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아까 같은 경우에도 좁은 길에서 좀 방지턱이 많았는데 되게 편안하게 지나갔어요. 차량이 어떤 쇼크를 되게 잘 감쇄해주는 느낌? 확실히 이 에어 서스펜션이 고급차에 왜 들어가는지 이런 차들을 타보면 알 수 있어요. SUV인데도 불구하고 승차감이 꽤나 괜찮습니다. 종합해보자면은 적절한 핸들링, 뭐 날카롭진 않지만 이 차 크기에서는 정말 잘 구현해낸 핸들링, 그리고 핸들링 감성도 상당히 좋고요. V8 엔진의 엔진 그 성능도 괜찮습니다. 426마력이라고 하면은 물론 마력이 조금 더 높으면 좋겠지만 이 정도 크기의 차체를 견인하기에는 뭐 충분한 정도의 엔진 수치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터보 엔진이 아니다 보니까 터보렉이 없어서 출발하는 느낌이 되게 부드럽다. 세게 밟아도 네, 부드럽게 나간다. 울컥하는 느낌이 없다는 거 상당히 좋습니다. 제동 성능 역시 진짜 막 그냥 계속 밟아대면은 차가 워낙 무거운 차다 보니까 지칠 수는 있겠지만 차를 막 한계까지 몰아붙이면서 타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고, 그죠? 이렇게 큰 차를 그렇게 타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고요. 뭐 그 평범한 주행에서 이 정도 제동 성능이면 저는 괜찮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타지도 못할 것 같아요. 한국의 도로 사정에서는. 지금 다니면서 서울 도심 내에서는 그렇게 함부로 운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 차가 너무 크다 보니까 다른 분들에게 피해를 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타면은. 도심지를 벗어나서 좀 한적한 도로를 만나면은 그때 정말 진면목을 보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에어 서스펜션이 탑재되어서 이런 도로에서는 정말 좋은 승차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거, 그게 바로 에스컬레이더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주행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외관이랑 실내 살펴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를 세워놓고 나니까 에어 서스펜션에서 에어 빠지는 소리가 막 들리네요. 보시는 것처럼 그릴이 방패 모양으로 역오각형 형태로 되어 있고 패턴은 메쉬 패턴입니다. 그리고 헤드램프 되게 차체 크기 비해서는 얇은 느낌, 되게 카리스마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 부분이 턴 시그널 램프, 그리고 그 DRL 역할도 하는 일자형 램프인데 하여튼 이 전면부 디자인은 굉장히 웅장한 느낌을 자아내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쪽에 보면은 보닛 리드부터 범퍼까지 떨어지는 낙차가 굉장히 큽니다. 저런 부분도 웅장함을 더해준 요소죠. 근데 이쪽에 만약에 꼬마애가 여기에 딱 서 있으면은 저 운전석에서는 좀 안 보일 것 같죠. 그러니까 이런 차를 운전할 때는 좀 조심해야 된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 차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 엔진을 이만큼 안쪽으로 집어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유로운 실내 공간을 만들 수 있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타오랑 똑같이 이 차에도 여기에 샤크 안테나가 들어가 있어요. 저게 차가 되게 높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좀 낮은 위치에다가 샤크 안테나를 설치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22인치 휠 들어가 있고요. 이 차도 역시 굉장히 넓은 사이드 스텝이 열면은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이것도 되게 넓어요. 근데 아까 ESV를 봐서 그런지 그게 또 넓어 보이지 않네. ESV는 진짜 넓던데 휠 자체가 좀 뒤로 밀려 있죠. ESV 같은 경우에 여기에 이 라인이 타오랑 거의 비슷해요. 저 벨트 라인의 저런 부분도 그렇고 이 뒤에로도 그렇고 비슷합니다. 뒷부분도 마찬가지로 저 리어 와이퍼가 이쪽에 있어가지고 그 유리가 굉장히 깔끔해 보이죠. 넓어 보이고 이런 스타일의 후면부 디자인, 범퍼가 되게 멋있습니다. 범퍼 디퓨저가 굉장히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머플러 팁은 범퍼랑 일체형처럼 되어 있는데 일체형까지는 아니고 뒤쪽은 뚫려 있어요. 듀얼 머플러 팁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 이쪽 부분에 이렇게 램프가 필러부터 아래로 길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정말 독특하게도 이걸 누르면 이게 열려요. 트렁크 공간이 3열까지 쓰면은 썩 넓어 보이진 않는데 이 타오도 마찬가지죠. 그래도 쓸만해요. 그리고 만약에 캠핑을 다닌다면은 저기 6대4 폴딩이 되니까 그 풀폴딩 딱 해가지고 저기다가 짐을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역시 타오와 마찬가지로 이걸 통해서 2열 접을 수 있고 3열도 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열면 이게 열립니다. 여기다가 이제 뭐 이렇게 가벼운 짐 같은 거 넣을 수 있겠고요. 자, 그럼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2열을 좀 접어놨어요 방금 전에. 자, 2열을 접어서 3열로 한번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탈 수 있어요. 이런 거 되게 좋은 것 같아. 이렇게 앉아서 앞에를 그 풋레스트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게 달려있죠. 모니터가 이게 두 개가 달려있는데 이거는 이 HDMI 포트가 여기 있어요. 이걸 이용해서 양쪽에 다른 컨텐츠를 띄울 수도 있다고 해요. 그런 부분은 되게 좋죠. 3열 공간 탑승자를 위한 컵홀더와 USB-C 타입 포트도 여기 딱 돼 있고요. 그리고 위에 뭐 전등도 이 송풍구도 여기 다 돼 있고 이런 부분 되게 좋네요. 그래서 요걸 누르면 네, 이렇게도 됩니다. 이건 뭐 되게 어우 이거 쭉 떨어지니까 운전할 때 주행 중에 저렇게 해놓으면 안 되고 내릴 때 이렇게 해서 밀고 내리면 될 것 같아요. 이걸 올렸을 때 3열 공간도 이만큼이 남아요. 3열 공간도 이만큼이 남고, 그리고 이 시트가 타오보다는 조금 더 고급스러운 시트인 것 같아요. 근데 2열 공간도 충분합니다. 2열의 경우에는 이 시트가 좀 얇죠. 여기가 좀 얇아요. 그래서 푹신한 느낌은 1열보다는 조금 덜해요. 그래도 레그 룸이나 괜찮은데? 승차감도 타오보다 좀 난 것 같은데? 타오보다 좀 난 것 같고, 이야 이거는 이쪽 부분 되게 넓죠. 여기에 컵홀더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에도 이제 공조 시스템을 만질 수 있는 컨트롤 버튼이 있고요. 여기 진짜 넓죠. 진짜 넓고 이것도 이렇게 열면 광활합니다. 이 공간이 광활해요. 이 부분에 수납 공간 같은 게 있으면 좀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그건 없네요. 컵홀더 두 개가 있고, 아까 저 뒤에서 못 보여드렸는데 여기 이게 냉장고가 되고요. 냉동고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엄청 시원한 바람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걸로 이렇게 해서 시원하게 음료수를 먹을 수 있을 것 같고, 역시 프리미엄급이라 다른가? 네, 이렇게 SD카드, 뭐 USB-C타입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썬루프 굉장히 쾌적한 개방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시트의 착좌감 상당히 좋았습니다. 근데 시트가 스포츠 시트는 아니라서 편안한 승차감은 주는데 스포츠 주행할 때 몸을 잡아준다거나 그런 느낌은 없을 것 같아요. 사실 그렇게 타실 분도 많지 않죠. 주행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스포츠 주행하기에 적합한 차는 아니에요. 여유로운 차, 풍부한 주행감을 느끼게 해주는 차, 뭐 그 정도로 설명하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스피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들으면은 되게 생생한 사운드를 이쪽에서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참고로 이 차는 AKG 사운드 시스템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런 그 프레임 같은 거 되게 좋고요. 그리고 소리도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뭐 자세를 이제 16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까지는 안 해봤어요. 이런 우드 같은 거는 네, 클래식해 보이죠. 우드가
우드의 느낌, 네, 클래식하게 느껴지고, 그리고 질감도 되게 좋습니다. 좋은 소재로 잘 마감을 해놓은 것 같아요. 타오를 탈 때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이런데 이제 질감이었는데, 이 차는 프리미엄 브랜드답게 이런데도 되게 마감을 잘 해놨어요. 전반적으로 마감 상태가 상당히 좋습니다. 어우, 미국 차답게 도어 두께도 상당해요. 아, 그리고 이런 디테일도 좋네요. 여기에 이제 이거를 잠그고 열고 하는 그 버튼인 것 같은데, 이것도 캐딜락 엠블럼, 우각 엠블럼 스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안마 기능도 들어가요. 시트에 타보면 스티어링 휠 아까도 말씀드렸죠. 좋고요. 이 겹쳐져 있는 디스플레이 상당히 독특하게 느껴지고요. 등치에 안 맞게 귀여운 기어레버. 그리고 이쪽에는 공조 버튼에 이 토글 스위치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터치는 아닙니다 이게. 그리고 여기에 USB C타입 버튼 하나씩 또 있고, 이 정도. 그리고 이게 사이가 되게 넓습니다. 자, 실내외 디자인 이만큼 살펴봤고요. 빨리 반납해야 돼서 저는 이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